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쑥다육입니다. 꽃도 만발하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항진이 분 요거 저렴하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맥도가리 제가 어저께 뽑아놨거든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더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맥도가리를 합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하실게요. 여기다가 지금 양파망이랑 깔망이랑 깔았어요. 그리고 핀셋도 준비했고요. 물뽕뽕이도 준비했고요. 자, 천천히 해볼까요? 굵은 마사. 굵은 마사 깔고 이렇게 깔았어요. 맥도가리가 왜 맥도가리일까요? 이름보다 맥도가리가 안 이쁘네요. 왜 맥도가리일까요? 맥이 없어서 맥도가리일까요? 맥도가리. 비빔밥, 깍궁합 비빔밥. 오늘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섞을 거예요. 흙이 좋게 돼 있어서 더안 섞어도 될것 같아요. 흙이 너무너무 좋아요. 흙이 많이 들어가요. 화분이 큰게 아닌데 많이 들어가요. 잔마사가 있을까요? 아이고. 잔마사가 왔어요. 잔마사가 있을까요? 잔마사가 없네요. 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좀 갖고 올게요. 갖고 왔어요. 잔마사가 아직 조금 있네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말랐어요. 장갑 한쪽을 낄까 봐요. 장갑을 끼워야겠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단에는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와 있지요. 매일매일 와서 삼시세끼를 달라고 그런답니다. 삼시세끼를 달라고. 고양이 세 마리 키우고 있네요. 그냥 볼록하게 안 하고 해볼게요. 요거 꽃도 피었네요. 꽃도 피었어요. 요 뿌리가 튼튼해요. 꽃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살짝 올리면 되죠. 제가 할분 큰 거는 합식용이에요. 다른 거뭐큰거할게 없죠? 저는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게 조금 올라와야 이쁘긴 해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맥도가리를 심고 있어요. 여기 꽃대가 올라왔나요? 얼굴이 세 개군요. 요거는 꽃대인데, 요건 얼굴이 세 개군요. 제가 하엽을 다 뛴다고 뛰었는데도 도뛴게 있었네요.
바람이 양쪽으로 문을 열어놔서 바람이 소리가 되게 크긴 하죠? 그래서 닫았습니다. 부엌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세게 들려요. 맥도가리. 왜 맥도가리일까요? 이거는 까꿍의 다육동아에서 공구로 산 거예요. 합진용으로 샀지요.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요. 아이고. 우리 우와 코코 왜 코코가 엄마 부르고 있어요. 아 엄마 부르고 있어요. 우리 코코는 와갖고 뽀뽀를 하고 뭐 그런데 배고프면 꼭 뽀뽀해요. 이렇게 하면 이쁘지 않은가요? 어제 다 했는데도 하엽이 남아가지고 맷돌이.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쁘게 보이나요? 이게 조금 넓혀야지 더 들어갈 텐데. 그쵸? 흙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꽃대도 소중합니다. 꽃대도 소중해요. 오늘은 어설프지요? 왜 빠른빠른 기능이 제가 하는 거는 없을까요? 제가 몰라서 그럴까요? 할줄 몰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한 개는 남겨놨어요. 10개인데 한 개는 한 개의 마지막 집어서. 여기다가 흙을 다 넣어, 모래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예쁘죠? 맥도가리예요. 자, 정리 좀 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여기다가, 아우, 굵은 마사를 가해 쪽으로 이렇게 가상위에 쇼벨. 조금 이 쇼벨이에요.
이렇게 작은 마사만 넣으면 물을 주면 모래가 다 이렇게 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굵은 마사를 몇개 올릴게요. 쑥 하고 쑥 맥도가리 입장을 누르지 마세요. 입장을 누르면 안 돼요. 이쁘게 됐죠? 자,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콩나물 포인트로 줬고요. 요거는 떨어진 거를 갖다가 넣었어요. 이쁜가요? 맥도가리인데요. 이렇게 콩나물 제가 꺾어다가 이렇게 꽂았어요. 그냥 뿌리가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뿌리 내렸으면 좋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끝났고요. 물뿡뿡이 씨도 이렇게 이걸 하고 물뿡뿡이 씨를 불러야죠. 먼지가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이렇게 자, 물뿡뿡이 씨 나와주세요. 더 이쁘죠? 물 뿌리니까 더 이쁜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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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